오늘 조사당한 거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이것을 집요하게 하네. 아찌를 그냥 구속시키려고, 아찌를 구속시키려고 스토킹으로. 나 어떡하지?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정원아! 진짜, 어? 아찌 구속시키려고, 야, 그, 아찌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이거, 응? 구속이, 응? 응? 다 얘기했어요. 종원이가 특수 폭행한 영상들, 핸드폰 집어 던진 거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아, 오늘 건들 한번, 경찰하고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데, 어? 4월 13일 날 사건을, 제가 4월 14일 날, 며칠 전에 여기 통합사 4팀에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부금법. 우리 네시조님 사건을, 그, 10시에 조사를 받고, 또 2시에 조사가 있었어요. 2시에. 2시. 10시와 2시가 있고, 2시 조사 끝나자마자, 피플미디어로, 집회하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0시와 2시 요 사이에 이종원이를 만난 거예요. 이종원이를. 응? 영상들, 경찰들도 다 영상이 있다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 내부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다가 아찌를 만나더니 갑자기 경찰서로 들어가서 경찰 데리고 왔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피자 새끼! 이 피자 새끼 여기 왜 있어요! 하면서 아찌라한테 이 개새끼 소새끼 찾았던 그거거든요. 그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배려. 아찌를 저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또 했습니다. 4월 14일. 그래서 오늘 아찌는 당당하게 경찰이 부르면 재깍 왔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경찰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날짜를 잡게끔 해서 오늘 지금 당당하게 조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 중입니다. 만나면은 스토킹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정원아, 어디 갈 데 있으면 얘기를 해. 어디 간다고. 이제 너 이 근처도 안 갈게. 내가 진짜 제발 부탁이다. 우연히도 만나지 말자. 딱순이 아니야. 우연히도 만나지 말자. 이제 네가 고소를 하니까 만난 거잖아. 진짜 앞으로 우연히도 만나지 말자. 우연히도 여기서 만나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쟤 만나면 무조건 고소를 하니까요. 만나도 우연히도 만나기 싫어. 언제? 어휴. 아니, 우연히도 만나기 싫어. 진짜요, 언제.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미리 경찰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혹시 그, 이종원이 혹시 오늘 나오나요? 혹시 우연스럽게 담배, 제 아찌가 담배를 피니까, 걔도 피고, 흡연실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조사를 받는 날이면은,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 같이 마주치면은, 그냥 막 고소를 하니까, 앞으로 만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만날 의향이 전혀 없으니까, 혹시 이종원이 조사 받을 때는
얘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고소당하는 게 또 만나면은 또 스토킹으로 또 네 번째 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기복음법 메시조니님 것 조사를 마치고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우리 경찰분이 우리 제주도민이더라고요. 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사타파 이종원이가 여기 와서 10시부터 조사를 받는다고 기다리고 있으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수시로 가보고 있어. 사이버 수사팀 뭐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진짜 너 특수폭행 그 안단테 사랑님에게 오는 사람들 얼굴도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제가 입구에서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종원이 나타나는지, 조금, 이종원이 그 흰 모자 쓴 놈 나타나기만 하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시로 가보고 있어요, 수시로. 이놈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뭐 내 건 조사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저도 일부러 저쪽에 또 자료 제출할 게 있다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국본 직원들에게 특수폭행하고 알바하시는 안단테 사랑님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진 놈, 특수폭행한 놈, 이놈 기다리고 있어요 딱. 진짜 어디가 있어 이놈 진짜 이거. 썸네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경찰 불러올까요? 시비 무슨 시비도 걸어. 경찰 불러. 경찰 불러올게요. 불러. 제가 성폭행자 피해자인데 저한테 사과 안 하세요? 제가 왜 사과를 하죠? 제가 기다려봐. 저기 불러. 네, 불러오세요. 제가 지금 다 촬영하고 있어요. 네,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조사받고 가는데 왜 시비를 거세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시비 거셨잖아요. 제가 시비 거는 거 다 촬영했고요.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고소한 사람들이고. 피해 여성인데 2차 가해를 가했는데. 일단은 서로 아까 그러면은 서로 사건 관계이면 서로 안 부딪히기 좋으니까요. 먼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시비 거는 거. 이거 협박으로 그냥 고소하면 돼요. 협박님 그만하시죠. 무조건 협박이래. 저는 협박을 느꼈으니까.
새끼야. 뭐라고? 죽였더라고, 이 새끼야. 이거 봐라. 나와봐. 너 왜 욕을 해? 나와봐. 양마! 따파님 하지 마세요. 따파님 하지 마세요. 따파님 하지 마세요. 아니, 저거 먼저 와서 시비 건 거 영상이 다 있어요, 경찰관님. 아니, 욕을 하잖아. 아니, 생각해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와서 영상 다 찍혀 있어요. 먼저 와서 시비 걸었어요. 너 피의자야. 너 고소 당했어. 야, 너도 고소 당했어. 너도 고소 당했어. 뭐야? 너도 고소 당했어. 너도 고소 당했어. 어디서 이 새끼하고 있어? 상대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야, 탈포캠 피해자한테 니네가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하지 마세요, 형님. 진짜 하지 마세요. 야, 너 매일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 여기 못 들어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와서 시비 거는 거 다 찍고, 제가 사과하라고 한 것도 다 찍었어요. 하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칼세님이 얘기했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거 절대 말리지 말라고. 시비 거는 거 엮이지 말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요, 사판이 무시하고. 제가 협박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고소할 거예요. 제가 피해자라고 했는데도. 나보고 고제? 저희 그냥 갈게요. 경찰관님, 저희 그냥 갈게요.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그냥 갈게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성폭행범 옹호하면서 저한테 사과하세요, 저한테! 판결이 끝났으면 이제. 야, 사과나 해. 판결이 끝났는데 왜 2차 가해를 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과나, 이 새끼들아.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쟤네들 할 말 없어요. 다 찍었어요. 야, 어머, 야,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어머,